꼬리적이 그러면 요리를 해. 닭볶음탕 하나. 닭볶음탕 하나. 어려운데? 쉽지 않은데? 쟤 다시 보인다. 야, 그거 어려운 건데? 그거 닭 씻고 막 이래야 되잖아. 아, 그쵸. 그거. 아니, 그렇게 닭볶음탕 집에서 닭을 사다, 그러니까 사다가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든다고요? 네. 생닭을 사다가? 오, 야, 그럼 특징이 있네. 우리 아무 얘기도 안 하더니 갑자기 여기서 센 거를 딱 얘기해. 당황스럽네. 그거 한번 해봤어요. 아, 그거 어떻게 봤어? 그거 그 레시피. 아, 그래도 반응은? 먹어본 사람들 반응은 어때요? 맛있다고. 먹은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? 아니, 그 런닝맨 나가서 제가 한번 했었거든요. 오늘 그러면 프로에서 한 거예요? 네, 거기 런닝맨 나가서. 에이, 프로에서 하면 다 맛있다고 그러지. 거기서 누가 맛없다고. 우리, 예, 우리 저기 볼까 한번? 예, 꾸준히 뭐 해먹나 보자. 꾸준히? 아, 여기 좀 주방이 넓으네. 진짜? 아, 셀카 이런 걸 찍어본 적이 없어서. 일단 주방 왜 이렇게 넓어? 주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. 얘는 내 매니저. 짠. 이게 가스레인지 너무 더럽네. 멀리 잡아야 되겠다, 이렇게. 가스레인지고요. 찬장에는 짠. 먹을 거 많죠. 와, 다 인스턴트네. 다 인스턴트. 즉석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거. 여기는 그릇. 뭘 잘 안 해 먹어서 그릇이 별로 없어요. 아, 잠들만 와인 좋아해요? 아, 와인. 와인. 친구들이 놀러 와서 하나씩 갖고 온 거 모아놨어. 여기 분리수거. 여기가 재료들? 소금, 설탕 이런 것들?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? 자, 일단 제 냉장고인데요. 뭐 할 게 없는데. 만만한 게 계란이라고 진짜. 계란 뭐야 이거? 만만한 게 저기야. 밥이랑 같이. 아, 밥? 그래? 아, 밥. 계란. 근데 유통기한 안 지났나 봐. 저거 안, 왠지 안 돌리고 그냥 넣네? 아, 밥 볶을 때는 그냥 쓰는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자꾸 돌리고 안 들러붙어. 아, 이걸 요리라고 할 수는 없는데. 되게 간단한데. 앞에다가 뭐야, 간장을 바르는 거야? 간장이야? 그렇게 많이요? 간장이야, 저거? 계란을, 아, 이 계란을 그 나중에 넣고? 저게 뭐예요? 저 퓨전이? 뭘 퓨전이에요? 그냥 먹는 거지. 저게 뭐 퓨전이에요? 귀찮아서 먹게 하는 요리죠, 저게. 한 끼 때우면 좋겠다, 야. 아, 이게 이쪽에 있으면 딱 좋은데. 가스레인지가 원래 그 전에 사시던 분이 죽어가셨는데. 저 김 싸 먹으래. 저러면 떡 될 텐데. 떡 됐잖아. 집이 요즘 잘 그러네. 참기름을 조금 넣을까? 여기도 참기름 넣는데? 아, 참기름 과용이야. 여기다가 그냥 딱 김만 써서 먹으면 맞아. 김이 없어요. 깨 안 뿌렸니까? 네, 깨도 없어요. 야, 이거 저게 뭐예요? 비주얼은? 얘는 너무 좋아하다. 조리할 때가 낫다, 비주얼은. 너도 밖에 나가서 사먹어라. 그냥 사먹는 게 나아, 이게 뭐야. 근데 쟤 혼자 나가서 어떻게. 아니, 먹겠어? 혼자 사먹는 게 낫다니까. 아, 나는, 혼자 식당에서 나는 먹어. 원래 혼자 식당에서 먹어. 통조림 뭐야? 참,
참치? 참치지 뭐. 아니, 연어예요, 연어. 저거를 연어 통조림이랑 뭐 김치도 없이? 느끼하지 않나, 그럼? 김치가 없어서. 5분도 안 걸렸어, 이거는. 이게 뭐예요, 이게? 간장 계란밥. 맛있어. 맛있어. 별로야? 좀 느끼해, 이거. 느끼하다, 왜? 왜 느끼하지? 뭐 때문에 그러지? 김치. 아, 맛없어. 기름 때문에 그런 거야? 맛없어 보인다, 진짜. 다시 해볼게요. 다시 해본다. 어떻게 다시 했습니까? 고추장. 아니, 까다로워. 그냥 먹지. 아, 야, 고추장 괜히 넣나 보다. 좀 비주얼이 별론데? 앉아요 좀. 응? 좀 앉아요. 좀 짜자. 아니, 내가 염분이 부족해서 우리 좀 짜게 먹어. 왜 이렇게 까다로우냐? 그냥 못 마셔 그럼. 너 은근히 권위적이다 집에서. 어? 다시 할까? 재료가 없어 근데 할 게. 차라리 라면 끓일까? 이건 좀 아니지. 아, 원래 한 끼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되는데. 아. 다 먹었다. 저거지 않으세요? 할 거야. 아, 배는 부른데 뭔가 좀 찝찝하다. 호준이도 어머니가 보시면 걱정 많이 하시겠다. 아, 심란하네요. 아, 이건 뭐 전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있어요. 저는 저렇게 자주 해먹는 편이거든요. 진짜로? 네. 어, 이거 심각한데요? 어, 심각하다 진짜. 문제는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고 있다는 게. 야, 차승원한테 뭐 배운 거야? 어? 차승원한테 뭐 배운 거야? 배운 거 없어? 아, 진짜. 아니, 나는 그래서 이렇게 쓱 보니까 그래도 저기 한 두 명은 깔고 가니까 내가. 맞네. 아니, 너무 못해, 조용님. 아, 시켜먹어요. 아니면 밖에 나 사먹고 말. 아니, 그게 지겨워서 여기 왔다니까. 많이 시켜먹었어. 저렇게 먹느니 난 밖에 나가서 사먹고 말지. 아, 심각하네.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제일 나아요? 박정우 소리가 제일 나아요. 정철 씨가 그나마 남는데 다행이게. 아, 나 박정철 씨 음식 잘할 줄 알고 내가. 아유, 아니. 걱정하고 왔거든. 이제 뭐 그냥 관심만 있을 뿐이. 어. 한 걸음 아침은 박경철이 제일 위에. 그 다음에 김구아 씨. 그 다음에 윤상 씨. 어, 심각한데요? 아니, 일단 선생님. 예. 호준이도 이거 하다 보면 좋아질까요?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볼 때 음식을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의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의 순서를 보면 1, 2, 3, 4. 아니, 왜 근데 윤상씨하고 내가 좀 봤어? 왜냐면, 아니, 이거는 진짜 말, 그 차이도 참고로 하셔야 되는 게, 아니, 그게 제 기준이에요. 제 기준이 뭐냐고요? 맛을 알아야 돼. 음식은 사실 하다 보면 기술이 기본이. 아니, 내가 왜 맛을 못 걸어서? 아니, 약간 잘한 걸 싫어하잖아요. 아니, 그거는 내가 짠 건 싫어서 그런데 남한테 줄 때 내가 그렇게 안 하죠. 아니, 지금도 이거 소금 먹을 수 있어. 근데 내가 안 하는 것 뿐이야. 근데 그거는, 아, 내가 간을 하지, 그럼. 오늘 내가 간 할게, 오늘 되지, 뭐. 하여튼, 이, 어, 뭐야, 이게.